안녕하세요, 베리비입니다. 최근 watchOS 8이 업데이트 되었는데요. 제가 직접 이것저것 한 일주일 정도 사용해보면서 이제 새로운 기능을 활용해보고 그 중에서 가장 혁신적이다 생각한 기능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그건 바로 어시스티브 터치라는 기능인데요. 간단히 말하면 제스처만으로 워치를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. 한번 보여드릴게요, 제가. 어시스티브 터치를 이용하면 한 손이 부자유해도 워치를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게 됩니다. 우선 설정에 들어가시고요. 다음, 손 쉬운 사용. 여기서 보시면 새로 업데이트된 게 이 어시스티브 터치 이 기능입니다. 지금 현재 저는 켜져 있고요. 이걸 키시면 되고요. 다음 보시면 손 제스처라고 있습니다. 이거를 누르시면 되고요. 손 제스처, 엄지검지 맞대기, 엄지검지 두 번 맞대기, 주먹쥐기, 주먹 두 번 쥐기 이렇게 네 가지 제스처를 사용해서 워치를 컨트롤하게 되시는 거고요. 그 다음 보시면 엄지검지 맞대기,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엄지검지를 이렇게 맞대는 겁니다. 그러면 인식이 되죠? 손 제스처로 돌아가려면 한 번 더 엄지검지를 맞대십시오. 검지를 이렇게 돌아왔죠? 그 다음 엄지검지 두 번 맞대기, 엄지검지 맞대기가 인식됨. 이렇게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? 제가 운전할 때 워치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이 기능으로 전화도 쉽게 받을 수 있고 한 번 쥐면 돌아갑니다. 이 움직임을 구별해서 이걸 인식한다는 게 굉장히 놀랐고요. 마지막 주먹 두 번 쥐기를 보여드릴게요. 빨리 두 번을 쥐면 주먹 뒤 두 번 쥐기를 인식함. 돌아왔죠? 이걸 어떻게 그럼 컨트롤하는데 사용하느냐. 우선 이 손 제스처를 익숙해지게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. 요건 알아서 굉장히 잘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냥 기억만 하시면 됩니다. 보시면 엄지검지 맞대기는 앞으로, 두 번 맞대기 뒤로, 주먹 탭, 그다음 주먹 두 번 쥐기는 동작 메뉴를 불러오게 되고요. 한번 보여드릴게요. 날씨도 이렇게 볼 수 있고요. 오늘 내일 날씨. 지금 제가 밑으로 내리고 있는 건 가장 기본적인 엄지, 검지 맞대기로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. 앞으로 기능이에요. 그럼 뒤로 기능, 두 번 맞대기를 한번 해볼게요. 두 번 엄지검지 맞대기를 하니 다시 위로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? 다음에 음악을 재생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탭하고 싶으면 넘어가죠. 엄지검지 맞대기로 다음을 계속 선택할 수 있고요. 심박수를 보고 싶다 그러면 탭 들어왔습니다. 마이크 테스트. 내려서 한번 들어볼까요? 마이크 테스트.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건 모션 포인트 기능인데요. 보시면 넘기기, 상호 작용해서 탭. 모션 포인트 기능은 말 그대로 모션으로 컨트롤 하는 건데요. 이렇게 움직임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고, 만약에 움직임으로 선택을 하는 거고 설정에 들어가고 싶다 거기에 머무르면 알아서 움직이죠. 1번 머물면 들어가고, 소프트 업데이트, 업데이트, 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.